안녕하세요. 노틀담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소문자 쓰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문자를 이 정도 기울기로 기울여 쓰겠습니다. A의 시작은 C처럼, 여기까지 C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서 약간 급하게 올라옵니다. 급하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C로 시작해서 끝에서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꼬리. 처음 내려올 때 각도랑 두 번째 내려올 때 각도가 같다. 그리고 여기서 급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약간 속도감 있게 쓸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기울게 쓰고, 여기 동그랗게. 이 부분을 떼서 보면, 이렇게 C를 반대쪽으로 쓴 모양입니다. 약간 이 부분을 모이듯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모이듯이 쓰는 거예요. 기울게 내리고, 이렇게 약간 모이듯이. 씨는 전에 대문자랑 똑같아요. 그냥 작게 쓰면 된다. 기울기만 맞춰주고, 이 끝을 앞으로 약간 뺍니다. C 하고 앞으로 약간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뺀다. 뒤는 A와 거의 비슷합니다. A 쓰듯이 똑같이 쓰고 C 끝에서 급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꼬리 각도만 맞춰서 이 부분은 A와 거의 같다. C를 쓰듯이 쓰고 끝에서 급하게 올라갔다가 너무 길게 올라가진 말고요. 너무 길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A와 마찬가지로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거의 같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C 급하게 내려오고 꼬리. 좀 크게 써졌네요. 자, 이는 이 부분의 기울기를 같은 기울기로 쓰고 끝을 앞으로 약간 뺀다. 약간 올려서 쓰고 같은 기울기로 내려왔다가 앞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F는 쓰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팡이 모양을 먼저 쓰고 가로긋기를 해주는 게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가로긋기를 하고 내려긋기를 하면 여기 가운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리고 가운데다가 가로에. 네, 오늘 배운 영어 소문자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기울게 쓰는 거랑 이 철자별로 특징들이 있죠. 올려 쓴다던가 이렇게 모이게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자기 글씨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